네, 여러분 뜨거운 맛으로 다음 출연자 맞이해 주시죠. 이야, 출연자 홍정님이에요. 아니 이게 누구더냐? 아니 내 딸 춘향이가 아니더냐? 가만, 너 잠깐 뭐 어디 가서 뭐 먹고 왔니? 내 딸이 18세 그 즈음인데 뭐 먹고 이렇게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어? 아니 그래도 이렇게 좀 나이는 드셨지만 그래도 예쁘지요? 네. 내 딸이다! 자유!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75세 춘향이 조용업. 50세 이몽룡 김재관 커플 인사드립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춘향이 나이가 75세. 동안이에요. 동안이시네요, 되게. 그리고 네, 이몽룡이 네. 50세. 네. 네. 어떻게 전 연하의 목룡이를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연하 연하가 대세거든요. 네. 예, 제가 소리 배운 제가 벌써 20년이거든요. 네. 근데 소리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내가 써?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소리 공부로 저보다 후배랍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32년째 지금 됐으니까. 와. 예. 그리고 동호회에서 우리 춘향이를 만난 지는 지금 18년째 인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웬만한 명창 선생님들 소리 공부하신 기간만큼 아주 오랜 시간 우리 소리와 함께 해오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월매 어머니. 네. 아, 이렇게 따님께서 나오셨는데 이 두 분께서 오늘 사랑가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아이고. 그 처음을 어머니께서 좀 열어주시죠. 예, 그럴까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에 있겠냐마는 75세 내 딸 준양이와 25살 연하남 이 몽룡이가 저 나이는 먹을 대로 드셨지만 정이 담뿍 들어 사랑가로 논의는 니 중년 사랑가로 논 것다 꼭 이렇게 논의한 것이었다. 이게 준양아, 나도 너를 보았으니 널도 날 좀 보다.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보지만 저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째 없는단 말씀이에요. 내가 널 다리 묶어 껴보달라더냐? 내 양발을 네 어깨에 얹고 징그럼징그럼 걸어다니면 그 속에 다 좋은 수가 있느니라. 동동대남군 습니다. 환상의 조합이었습니다. 다음 주